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 기초 강의 71회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70회에 백워데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요즘 현물보다 선물이나 옵션의 상황들 때문에 지수가 등락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것들이 웹드독이라 했고요. 그래서 웹드독이나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매매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방송을 하는 또 닥터K가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방송 들어보시면 프로그램 매매가 출회가 됐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거든요. 먼저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면요. 주식을 대량 거래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한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수십 종목씩 주식을 묶어서 바스켓 구성한다 그럽니다.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하나의 바스켓이라고 15에서 한 20개 종목을 뭉쳐놓고 그것이 자동으로 컴퓨터가 매매하는 건데요. 자, 매도나 매수는 의사결정을 매매자가 하지만 나머지 모든 과정은 시스템이 알아서 매매하는 방식이다. 자, 프로그램 매매에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자면요. 자, 차익 거래는 현물과 선물을 다른 방향으로 동시 매매함으로써 현물과 선물 종목 간에 일정한 가격 차가 발생할 경우에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투자하는 거래다. 이렇게만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여기서 차익 거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일시적으로 선물의 가격, 실제 가격과 현물 가격 플러스 금융 비용을 가산한 이론 가격 사이에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높게 평가된 쪽을 매도함과 동시에 낮게 평가된 쪽을 매수함으로 해가지고 차익만큼 수익을 얻는 것이 차익 거래인 거거든요. 자, 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주가의 선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실제 가격이 이론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선물을 매도를 하고요,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반대인 경우에 선물의 가격이 이론 가격보다 실제 가격이 이론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주가 선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선물을 매입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매도 차익 거래가 수행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비차익 거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비차익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비차익 거래는, 자, 차익 거래는 현물과 선물 중 고평가된 상품을 아까 매도하고 저평가된 상품을 매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선물이 가격이 높을 때는 선물 매도하고 현물 매수가 들어오는 매수 차익 거래가 생긴다 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 가격이 싸고 현물이 높으면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가 생긴다 했습니다. 그와 차이가 있는 점은, 자, 비차익 거래는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만을 거래 대상으로 해서 바스켓 종목 안에 있는 종목에 대량으로 주문을 내는 경우를 비차익 거래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선물 옵션 하지 않는다 해도 주식 투자함에 있어 이러한 것들이 주식의 가격에 앞으로 향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 이거 몰라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좀 곤란한 거죠. 찬찬히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차트상에서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프로그램 매매라는 이 호가창이 다 있을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프로그램에 의한 주식 매수는 단기 바닥을 찍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주식 매도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장중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물론 딜레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회를 딱 해보면 조금 변동했었죠, 조금 전에. 그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다. 이러면, 그 지수 아무래도 누군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가 많죠, 그죠? 그럼 매도 상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사람이 개입할 수도 있지만 기계가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자, 순매도 상위하니까 매도가 많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죠? 기계가 조건에 딱 부합할 때까지, 조건에 딱 들어서면 무조건 매도 시그널을 이 기계에서 포착했다면 그대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 몰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베이시스별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베이시스라 하면 선물과 코스피 200의 그 차이를 베이시스라 그러는데, 선물 가격이 더 높게 되면 콘텐코, 그러니까 콘텐고 플러스인 상황은 그렇고요. 자, 현물인 코스피 200 지수가 더 높을 경우에는 백워데이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다음에 용어가 나올 때, 아, 저번에 닥터케이가 그렇게 한번 설명해 줬지, 베이시스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차트에서 한번 보시면 베이시스별로 이렇게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앞전에 내용들을 보면서, 아, 베이시스가 이 정도 오니까 얼마가 매수가 들어오고,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선에 오면 매도가 나오더라,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주식 기초 강의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그래도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더라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봤습니다. 자, 전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